감사합니다.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부산 가서 꼼장어 전문집 가서 볶음 먹었으면 10만원 이상 이상한다. 와. 아니야. 볶음밥 에이스가 먹었기 때문에 100점 만점입니다. 뭐야? 아재요. 좀 치시네. 세상 모든 밀키트를 리뷰하는 어두가TV 전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날이 더워지고 이제 막 캠핑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이제 특별한 날에 소주 같은 거 먹을 때 가볍게 먹기보다는 좀 묵직하게 먹기 좋은 밀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SNS에서 이제 막 핫하다고 하고 이게 뭐냐면은 꼼장어, 살아있는 꼼장어를 그날 주문하면 그날 꼼장어 잡아가지고 완도산 또 활전복을 또 삶어 그래가지고 소스하고 밀키트로 딱 보내줘가지고 우리는 여기다가 딱 볶아 먹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전복 꼼장어 밀키트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이름이 부산아재 핫꼼장어예요. 3-4인분 한 팩으로 팔고 가격은 36,400원인데 일단은 가격이 전복도 들어가고 살아있는 꼼장어 냉동이 아니고 활꼼장어 깔끔하게 손질을 해서 배송을 해주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술안주로 꼼장어 또 못 참잖아요. 기가 막히죠. 일단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모든 재료를 다 가공하고 세척한 거기 때문에 캠핑 가시거나 집에서 딱 6분만 조리하면 아주 맛있는 게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딱 볶아 먹으면 기가 막히대요. 바로 내용물 까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나에게 주는 선물 혼술. 자, 일단 꼼장어가 400g. 오, 신선해. 당일 잡은 꼼장어 엄청 신선합니다. 얼리지 않았어요. 양 꽤 괜찮아 보이는데 꼼장어? 와, 전복. 그리고 이거는 자숙을 했네요. 쪘네요. 자, 찜전복 이렇게 5마리. 그 다음에 양념장 이거 한번 따볼게요. 퀄리티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오, 채소 신선한 거 봐. 야, 색깔 내라고 홍고추 하나 넣어주는 센스. 양파하고 파하고. 오, 사이즈는 충분히 먹을만한 사이즈네요. 그죠? 자, 냉동 꼼장어가 아니야. 이게 사실 핵심인데. 자, 꼼장어 퀄리티 냉동이랑 다르죠. 살아있습니다. 레시피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팬을 달구래. 오케이, 연기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2-3분 볶아볼게요. 네, 살짝 볶았죠? 이 상태에서 양념장 투하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볶아보겠습니다. 요거 넣고 2분. 이거 센 불로 하면 다 타겠다. 여러분들 약불로 하세요 저처럼.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전복 때려 넣고요. 다 넣어버려. 오, 예. 냄새 미쳤다. 자, 이제 양파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불을 살짝 올리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파 수분을 자, 여기 꼼장어랑 이렇게 먹여주면 이제 달달한 맛까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참을 수 없는 맛이 되는 거겠죠? 와,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오, 차가워. 어, 좋아. 이 빠게스 하나 구입했더니 여름에도 이제 거뜩이 없겠어. 일단은 여러분들 위 세척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꼼장어 맛이 진짜 중요하겠죠 여러분. 꼼장어 두께 요렇습니다. 먹기 딱 좋아요. 먹어볼게요. 와, 뭐야? 꼼장어 그냥 전문점이랑 똑같아. 꼼장어가 큰 특대 두꺼운 사이즈는 아니고 얇은 거예요. 요 정도? 곱창 정도? 와, 무한리필 하겠는데? 살도 안 찌잖아요 이거 꼼장어. 양념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히 달달하면서 되게 매워요. 매콤해요. 그래서 뭐 깔 데가 없는 맛인데? 그리고 꼼장어가 안 드셔보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딱 씹으면은 뭔가 이렇게 어덕어덕어덕 이렇게 씹혀요. 살이 그냥 물렁물렁한 장어처럼 그런 게 아니고 어덕어덕 씹히는 게 있어. 그게 진짜 별미고 그 안에 짭조름하면서 향이 쏙 나와. 전복 먹어볼게 일단. 야, 전복 실하다. 전복 이 사이즈예요. 깨끗죠? 참.
그리고 전복도 진짜 살아 신선해. 엄청 야들야들하게 잘 쪘어. 이 내장을 먹었는데도 내장에서 비린내도 한 개도 없어. 이거는 양념은 그렇게 대단하다는 뭔가 특색 있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양념이 그냥 맛있다 이 정도고 진짜 원물이 여러분들이 직접 사다가 하신 거랑 똑같아. 와,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자, 앉아가시죠. 참. 여기다 불맛 한번 내보자. 와, 불향! 바로 먹어볼게요. 와. 달라. 더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와, 전복도 맛있고. 야, 전복 나는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 되게 은은하면서 맛있어. 맵기는 청양고추 3개 넣었을 때 신라면보다 조금 매워요. 그러니까 안 넣으면 안 매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나 근데 이거 혼자 다 먹겠는데? 너무 맛있어. 야, 꼼장어 진짜 대박이다. 제가 지금 수천 가지의 온라인에서 꼼장어를 먹어봤고 꼼장어도 리뷰 많이 했거든, 냉동? 다른 음식이야. 내가 지금 온라인에서 먹은 꼼장어 중에 이렇게 신선한 꼼장어 없어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땡큐. 와, 이 양념이 또 너무 세버리면은 전복의 향이랑 이 꼼장어의 특유의 고유의 향이 있거든? 그걸 못 즐기는데 이 아저씨 부산 아재가 하는 거잖아요. 야, 이 아저씨 소주 채소 주량 3병이네. 살도 안 쪄. 밥 말기 전까지. 누구나 살을 안 찐다는 계획이 있다. 밥 말기 전까지. 참. 와. 아, 먹을 때마다 와, 소리가 나와. 너무 맛있어. 닭볶자. 이거 1인분이에요. 수정할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1인분이에요. 전복 하나 썰어 넣을게요. 참기름. 어우야, 이 정도만 딱 넣어주면 되죠?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눌러붙어야 맛있으니까 이렇게 싹 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불을 올려, 이제. 누룽지. 누룽지 생성 중. 참. 깨 뿌리고 치즈는 오늘은 생략할게요. 네, 살쪄요. 치즈 먹으면 살쪄요, 여러분들.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볶음밥 에이스가 못 갔기 때문에 100점 만점입니다. 와. 어우, 뜨거워. 와. 이거 혹시 구매하신 분들은 밥 안 볶을 거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 와. 너무 맛있어. 부산 가서 꼼장어 전문집 가서 볶음 먹었으면은 이 소주랑 이렇게 먹었잖아? 7만원 이상 예상한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비싸 했는데 꼼장어 양에서 일단은 화가 풀렸고 전복 사이즈 솔직히 동전 전복인 줄 알았어. 동전 전복 아니야. 보셔서 아시잖아요. 오늘은 부산아재 전복 꼼장어 먹어봤습니다. 제가 부산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딱 한 줄 표현하겠습니다. 아재요, 좀 치시네 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거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나 머리에 뭐 붙은 거 왜 안 알려줬어? 우리 녹진이들 나한테 관심 없어? 나 이거 붙은 거 왜 안 알려줬어? 나한테 관심 없구나? 알겠어. 아, 물 넣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양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파는 수분이 전부기 때문에 여기서 물 넣으면은 나가리, 아, 나가리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파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말로 에라. 에라도 아니고 또 뭐라 그래야 되지? NG 깽판?